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원으로 스위치를 온! 와, 전매기는 보지 않습니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스파이더맨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스텔스 수트 되겠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나이트 몽키라고도 부르는 까만색 위장 수트입니다. 현재 뭐 MCU의 마지막 영화, 23번째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나왔던 스텔스 수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박스 앞에 있는 이 느낌 자체, 동그랗게 되어 있는 홀로그램처럼 보이거나 반투명한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홈메이드 수트와 디자인은 동일을 하다라는 거. 크기 비교를 살짝 해보면 두 개 다 박스 자체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기존의 박스들을 비해서는 여기는 좀 옆으로 넓은 느낌, 이 친구는 굉장히 두꺼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레귤러 사이즈 박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녀석과 비교를 해보면 한 이만큼이 더 튀어나와 있고 또 이 친구는 3분의 1 이상 더 두껍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텔스 수트 디럭스 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 버전은 이거보다 얇은 레귤러 사이즈 박스일 것 같고요. 예약가가 일반은 27만원인데 디럭스는 352,000원, 무려 82,000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스 특별한 거 살짝 보이는 나이트 몽키, 뒤에는 이렇게 주의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엘리멘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마지막에는 이게 페이크임을 밝혀지지만 아무튼 엘리멘탈 중에 파이어, 레고나 아니면 다른 데 보면 몰튼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는 정식 이름은 없었던 것 같고 파이어 엘리멘탈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로고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흑백으로 까맣게 또 되어 있어요. 뒤에는 약간 그 영사기로 쏘아올리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뒤에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박스가, 와, 박스가 엄청나게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물트맨 혹은 블엘리멘탈. 체코 프라하 빛의 축제 때 얘가 이제 등장을 한다고 예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나이트 몽키 수트를 입고 미스테리오와 함께 싸우러 가는데 처음에는 공격이 안 통하니까 이런 돌 같은 거 가슴에 넣거나 무너뜨려가지고 미스테리오가 이렇게 빛을 쏘니까 데미지를 입었었던 뭐 그런 느낌인데 얼굴 자체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이 질감 자체가 너무 무겁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무게는 라이트를 이제 넣어야 되는 느낌이니까 조금은 가벼운 재질로 만들지 않았나, 속을 좀 비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체코 프라 빛의 축제에 있던 그 건물들, 잔해들, 돌들이 약간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지만 다 붙어있어서 이게 안에 박혀있는 느낌들, 용암이 들끓는 듯한 이런 느낌들 표현이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살짝 공중에 떠있는 느낌도 있죠, 돌이. 여기는 왼손, 오른손은 보이지 않고 얼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이트 몽키나 미스테리오가 이렇게 약간 잡힐 수 있게 그 정도의 스페이스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탠드를 세우는 것 같아요. 어? 아, 이거 뒤에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빨리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스파이더맨 스텔스 수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남자 캐릭터치고는 좀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프로포션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이고 프라 가는 길에 휴게소 휴식할 때, 그죠? 요원한테 봤잖아요. 그때 이제 막 데이비스한테 들켜가지고 사진 찍히고 뭐 그렇긴 하는데 스파이더맨이라고는 사실 생각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쵸? 약간 잠입할 때 쓰는 요원들의 옷 느낌이고요. 관절 범위 자체가 일반 스파이더맨 쫄쫄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좀 움직여집니다, 그래도. 무릎 요 정도. 발목도 굉장히 뭐 자유롭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요. 허벅지 구부림이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어짐은 확실히 다리를 벌려보면 얘네들이 롱다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리가 길어요. 앞으로도 이 정도 되고요. 아, 예. 여기가 다 일체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퍼가 내려갈 것처럼 생겼지만 지퍼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체형. 그리고 위아래도 원피스 수영복처럼 이렇게 생겨서 얘를 좀 뒤로 제치니까 여기가 살짝 딸려 올라가는 느낌. 전체적인 디테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웹슈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가드들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앞가슴 이런 부분들은 일체형이고요. 실제 탈부착은 안 되지만
느낌이지만 그래도 따로 일체형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느낌. 이런 부분들 수납 공간들도 다 되어 있고 물론 수납이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이 친구들도 붙어는 있는데 따로 떨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들, 뒤에 이런 부분들. 수트 자체가 그래도 나름 영화 내에서 조금의 비중이 있어요. 고증을 잘 좀 참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목 관절도 보시면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 약간 여기 갈라져 있어서 발 앞꿈치도 좀 움직일까 했는데 네, 발가락은 움직이지 않고 이게 원래는 약간 부츠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죠? 발목을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를 살짝 떨어뜨려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단차가 심하게 보이지만 꽉 붙여놓으면 크게 이질감이 없게 잘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프로토타입에는 헤드 자체가 비니처럼 마스크 재질인데 털로 좀 짜진 느낌이 좀 있다면 이 친구는 좀 뭔가 밋밋한 플라스틱 재질로 너프된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아쉽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고글입니다. 고글이 이렇게 딱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눈 파츠가 살짝 떼집니다. 떼졌을 때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눈이 보이는데요. 눈매는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닮은 느낌들. 좀 아쉬운 건 요즘에 핫토이가 전체적으로 덤마스크 헤드를 많이 좀 안 내주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친구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마스크 벗는 장면이 있어요. 독일 가서 빅큐리 1번 한 그 친구 차에 탔을 때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스크 벗은 헤드를 따로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많이. 뭐야? 목 파츠가 뭐 다른 게 더 있네? 아니, 헤드는 안 들었는데 목핀이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보시면. 목만 딸랑 있습니다. 얼굴은 없습니다, 헤드는. 지금 MMS 542번, 나중에 발매될 어드밴스드 수트에 헤드가 들었으니까 얘를 스텔스 수트에 이제 바꿔 껴라, 이렇게 넣어라. 이게 뭔가요? 35만 원이 넘는 수트인데 이렇게 헤드를 안 넣어준 거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8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돌아가서 눈 파츠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나름 눈알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눈 한 쌍 해서 눈이 3쌍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글라스 파츠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눈 파츠의 안쪽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리고 위로 열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닫게만 되어 있어서 안쪽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 파츠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를 꽂은 채로 해도 되고 뭐 뺀 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빠집니다. 그래서 눈 파츠를 조금 더 큰 눈알로 바꾸고 싶다. 기존의 스파이더맨들은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자석 파츠는 넣어주지 않았고 네, 여기는 자석이고 여기는 꽂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꽂으면 눈을 한쪽은 감고 있고 한쪽은 기존 눈보다 좀 크게 이런 표정도 바꿔 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는 눈 파츠를 세 쌍 교환할 수 있는 고글이고 하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오픈이 가능한 개폐가 되는 고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스파이더맨이라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미줄 루즈 그리고 줄 잡는 루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역시 스파이더맨답게 굉장히 많죠. 스파이더맨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손 한 쌍, 거미줄을 잡으면서 주먹을 쥐고 있는 손 한 쌍, 역시나 거미줄을 또 발사할 수 있는 손 한 쌍, 손을 쫙 펼쳐서 어디를 이렇게 딱 짚을 수 있는 그런 손 한 쌍, 자연스럽게 손을 펼치고 있는 이런 손 한 쌍 해서 손은 총 10개, 5쌍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몰튼맨. 이 친구를 파이어 엘리멘탈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내려면 다 안 담겼거든요, 카메라에. 근데 이제는 잘 담길 것 같습니다.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네요.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원으로 스위치를 온! 아, 불이 엄청납니다. 불을 하나 넣어서 불을 퍼뜨리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 손 위에까지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는 뭐 디럭스 갈만한데요? 아, 좋습니다. 이 베이스 자체도 굉장히 좀 낮고 뭔가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제 버전 2로 하면 어떻습니까? 2로 바꿨거든요?
보이십니까?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꺼졌다 켜졌다. 요거는 이제 뭐 카톡에서 굉장히 잘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는 그냥 불을 최대한 밝게 해놓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스텔스 수트를 여기 위에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밋밋하게 전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기본 베이스를 주는 일반 버전이라면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액션 스탠드에 파이어 앤 엘리멘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제 좀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한번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정신 집중해서 잘 한번 포즈를 취해 놓으면 역대급 전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스텔스 수트입니다. 아, 예쁩니다. 예쁘고요. 괜찮은데요? 자, 마지막 영상에 제가 포즈 몇 개 더 취해보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